기억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나? 딴딴 따라단 딴딴 따라란 딴딴 따라란 파인애플을 먹을 거예요. I'm a pineapple. 근데 여러분들 파인애플 까먹기 힘든 거 아시죠? 파인애플 전용 가게가 없으면 칼로도 까먹기가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칼로 파인애플 한번 먹어보겠다고 하다가 살 다 버리고 진짜 요만큼 먹었거든요. 요만큼 먹었어요. 요만큼. 근데 요번에는 칼도 사용 안 하고 손으로 까먹어 볼 겁니다. 지금까지 뭐 수박 손으로 까먹기 뭐 이런 거는 있었죠. 수박 이렇게 손으로 통 해가지고 까먹는 건 있었는데 파인애플이 이런 단단한 걸 손으로 까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실패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인생은 원래 도전 아니겠습니까? 도전! 파인애플 손으로 까먹기를 도전해보겠습니다. 1단계. 일단 요 위에 삐져나와 있는 요 머리끄덩이를 잡아 뜯어버려야겠죠? 누군가 굉장히 싫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머리끄덩이를 잡아 뜯어요. 그 사람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뜯을 수 없으니까 파인애플 머리끄덩이라도 잡아 뜯는 거야. 이게 뜯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짜자잔. 이건 은근 잘 뜯긴다. 이거 손으로도 뜯기는구나. 그래요. 손으로 뜯었어. 여기까지는 오케이. 기념품 머리끄덩이 잡아 뜯어버린 기념품. 여기 있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거를 괜히 시작해가지고 손을 어떻게 까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잠깐만,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터질 수도 있으니까 밑에 책 하나 깔고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어떻게 까먹죠? 잠깐만. 안 되는데? 물 나와! 파인애플 냄새. 파인애플 냄새야. 어떻게 해야 돼?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책 말고 도만 같은 거 가져와야겠다. 그래. 손으로 까먹는 것도 까먹는 거지만 이게 좀 준비는 해야지. 지금 도마랑 요 깨끗한 행주 가지고 왔어요. 물 떨어지면 닦아야 되니까. 한번 조사 보겠습니다. 구멍 뚫렸어. 여기 보여요? 여기 구멍? 구멍 뚫린 거 보여요? 여기 봐요, 여기. 여기 구멍 뚫린 거 보여요? 여기? 여기에? 여기? 구멍 뚫었어. 이제 한층 수월해졌어요. 저 하나도 못할 줄 알고 그냥 포기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진전이 있어. 뭔가 되어가고 있어. 이제 이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뜯어보겠습니다. 뜯겨지고 있어. 살점이 보인다. 아, 손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데톨 빡빡 씻었어요. 데톨로.
나 뜯고 있어. 맛있다. 우와, 우와, 우와. 야, 잠시만. 나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미쳤나봐. 김남 진짜 잘해. 소질 있다. 와, 지금까지 손으로 파인애플을 까는 사람은 유튜브에서 없었을 거야. 있나? 맨날 내가 없었을 거야 하고 하면 있더라고. 근데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성공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와, 돌력 깎기 신공. 아,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너무 잘 까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귀엽게 생긴 파인애플 봤나요? 그럼 나머지도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이 밑에 부분도. 와, 김나무 소질 있다. 아까 그 검지 찌르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 검지 찌르기 신공이 진짜 대박이었어. 그 아파가지고 포기했으면 이렇게 못했다? 중간에 구멍 하나 뚫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줄줄이 비엔나로 뜯어져 나오는 거지. 노란 속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파인애플 까먹은 거 사먹으면 비싸요. 통으로 사서 직접 까먹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까서 드셔보세요. 그렇다고 이렇게 손으로 하지 말고. 지금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숨이 튀는 대로 가는데 눈물이. 짜잔! 파인애플을 손으로 다 깠습니다. 완벽해. 너무 잘했어. 기특해. 나무가 잘했어. 나무가 잘했어. 그러면 제가 깐 파인애플 한번 먹어볼까요? 또 먹는 것도 일이네. 맛있다. 아우, 아우, 맛있다. 뭐가 이렇게 걸려 입에. 아우, 맛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파인애플을 손으로 한번 까봤는데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초반에 파인애플 까다가 저는 실패할 줄 알았어요. 성공할지 몰랐어. 나 자신도, 하고 있는 나 자신도 실패할 거라 생각했지만 어떻습니까? 성공했잖아요. 이 세상에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는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꼭 노력하세요. 중간에 다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저 손 아파가면서, 손가락 아파가면서 노력했잖아요. 그리고 성공을 했잖아요. 결과를 이뤄내기 위한 노력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구독,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보러 가주세요. 요것들도 재밌답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